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변호사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잠깐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세상에 이러한 판국이 벌어질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나라를 이렇게 많이. 네. 어쨌든 이게 그 방사능이 가진 위험성을 네. 좀 축소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 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그게 이제 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부터 사실은 네. 그 사고가 가져오는 위험성이나 파장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일본에서도 있고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방사능 오염수가 이 방출됐을 때 가져올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축소하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네. 그럼으로써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이걸 무마하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행태가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변호사?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예. 생존에 대한 문제. 우리 자손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네. 그 국가의 어떤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사실은 좀 부정하는 네. 그런 어떤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과거 이명박 때 그 광우병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도 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입 안 하면 땡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한번 바다로 쏟아져 나오면 이게 얼마나 장기간 네. 방사능이라는 자체가 반감기라는 게 굉장히 긴 물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체들의 몸속에 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이제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까지 사실 영향을 주는 문제라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 공동대표시죠. 하승수 변호사님과 저희가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지방에 계시죠, 변호사님? 예, 저는 충남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주무리 연결하게 된. 일단 그 세금 도둑 잡아라 시민단체 이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단체예요? 네, 말 그대로 세금 도둑을 잡는 단체입니다. 예, 그 예산 감시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아, 네. 우리가 낸 세금이 이제 뭐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찾아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신 지 꽤 됐죠? 이게 세금 도둑 잡아라가요? 저희가 2017년 가을에 이제 그 네.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네. 뭔가 좀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저희도 좀 일조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네. 2017년 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의 성과가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할 만한 성과가 그 뭡니까 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죠? 특활비를 네, 무려 이 소송을 1,500일 하셨습니까? 3년 5개월 걸렸습니다. 3년 5개월. 그래갖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셨죠? 예, 지난 4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 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 최고의 권력 기관이 검찰인데요. 네. 검찰에서 사용하는 이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네. 2019년 10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검찰 쪽에서 비공개를 하는 바람에 네. 2019년 11월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만 하더라도 26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2개월이 걸렸고요. 와. 검찰이 하도 시간 끌기를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는데 다행히 2심하고 3심 대법원은 좀 비교적 빨리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초로 어쨌든 검찰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자료 공개를 받게 됐고 네. 6월 23일날 자료를 공개받을 예정입니다. 6월 23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 특활비 우리는 이제 국민들 특활비는 잘 안단 말이에요. 박근혜 해 때문에. 네. 근데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뭐 네. 경고 수집이나 수사 같은 데 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특정 업무 경비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특수업무경비도 비슷합니다. 수사나 감사, 조사 이런 활동에 쓸 수 있는데 네. 다만 영수증만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네. 물론 이제 특정업무경비도 현금으로 쓰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원칙은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어서 특수활동비하고 차이점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 네. 근데 특정업무경비는 영수증은 붙여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개는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업무 추진비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지자체들도 사용하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특활비가 공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뭐 워낙 말이 많았고요. 네.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뭐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준다든지 또는 뭐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돈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검찰 조직 안에서 좀 함부로 쓰였던 그런 네. 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 특수활동비에 사용을 하는 결정 권한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게 뭐 이렇게 각 지방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각 부서에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있지만, 네. 수시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네. 수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공개가 되면, 네.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이게 과연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게 뭐 검찰총장에 따라서 쓰는 행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검찰총장이 자기가 뭐 소위 말해서 좀 예뻐하는 뭐 부서라든지 지금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네. 만약에 썼다면 네. 특별히 부정하게 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사용됐다라는 좀 편향성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좀 자료가 공개되면 좀 네.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역만 명시되는 네. 건가요? 내역은 자기들이 명시하고 썼나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공개되는 자료는 네. 날짜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수증입니다. 네. 그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지만 네. 현금 수령증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수령증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법원에서 비공개로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만 이렇게 비공개로 봤는데 네. 어쨌든 그 현금 수령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집행일자, 집행금액 그리고 현금 수령증에서 네. 받은 사람 이름하고 이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받았는지는 이제 지우더라도 네. 영수증 자체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경험상 어떤 집행의 패턴 같은 것들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하고 해당되는 검찰총장이 더 있겠네요, 이것이. 예, 뭐 그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지 더 있고 네. 또 요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이제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이제 대검찰청 검찰총장하고 네. 서울중앙지검장 양쪽이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받아서 쓴 특활비, 그러니까 그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인데, 네. 그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 썼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도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용한 부분과 또 검찰총장으로서 사용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6월 23일 날 이 특활비 또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의 내역이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이걸 또 다시 검토하고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네, 꽤 걸리겠네요. 시간이 아무래도. 네, 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검찰이 그 재판 과정에서 네. 특정 업무 경비는 제가 이제 그 영수증을 남기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정 업무 경비를 사용한 식당 이름을 그렇게 예,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 네. 그건 이제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식당 이름 자체가 수사 기밀이다. 그러니까 검사나 수사관들이 밥을 먹은 식당 이름이 수사 기밀이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공개되면 그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다. 네.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게 알려지면 네. 그 식당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 좀 황당한 논리인데요. 네. 그런 논리들을 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식당 이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그게 변호사님? 글쎄, 왜? 그거는 이제 자료를 공개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아지트였나? 왜 그랬지? 글쎄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그게 다 검증 대상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이제 집행일자, 집행금액과 이 집행 패턴들을 좀 분석해야 되고 특정업무경비는 네. 이제 그런 식당 이름이나 이런 사용한 장소들이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 또 검증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특정업무경비도 현금으로 쓴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검증 대상이고요. 그래서 네.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네. 전체 지금 공개받는 그 예산 금액을 합쳐보면 440억 정도 됩니다. 네. 대검찰청에 쓴 것만 하더라도 네. 꽤 많은 돈이라서 네. 그 돈을 좀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액수의 규모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윤석열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게 그거 어디 쓴 거야?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돈, 예, 맞습니다. 그 금액들이 이제 한 번에 쓴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가 아무리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고 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수령증은 남기게 돼 있고, 그러면 그 현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또 검증하는 것은 아마 시민단체나 언론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국회라든지 이렇게 좀 더 공적인 기관에서도, 네. 만약에 이 실태가 드러나면 또 검증이나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특히 그 이유는 검찰이 질질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2년여에 걸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뭐 재판을 연기 신청을 하고요. 네. 심지어는 담당 법무 공익법무관이 뭐 재판이 겹쳤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사건 재판이랑 겹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연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사실 이 재판할 때 보면은 대검찰청에서 뭐 부장검사, 검사 줄줄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뭐 검사나 법무관들이 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재판에 다 겹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뭐 재판을 많이 끌어서 1심이 26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계속 연기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굉장히 미워하겠습니다. 뭐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도 저는 뭐 양심적인 검사들은 오히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특수활동비나 이런 돈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검찰총장이나 그런 검찰 간부들 그리고 네. 이제 특수부 공안부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일반 형사부 검사들에게 과연 이런 돈들이 얼마나 갔을까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네. 일반 형사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돼서 네. 검찰 조직이 좀 신뢰를 받는 게 오히려 일반 형사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검찰 전체가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부 좀 정치 검사들, 권력지향적인 네. 검사들, 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써왔던 검사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 그러면 검찰에 질질 끌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기피하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공개해 딱 판결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글쎄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화의 최고 권력 집단이 검찰인데 네. 이 검찰을 국회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가령 이제 2021년 11월인가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네. 이 그 검찰 특수활동비를 보겠다고 현장 검증을 하러 갔는데 검찰에서 보좌진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자료를 주는데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네. 뭐 거기 현장 방문했던 국회의원 분 말에 따르면 뭐 가벼운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행태를 국회의원들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검찰을 사실은 국회도 통제를 못하고 아무도 통제를 못했는데 네.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들, 시민들 또 언론들이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이걸 비판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감고 있네요. 근데 검찰이 6월 24일 날 자료 공개하겠죠?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믿을 수가 네, 없는 집단이니까. 뭐 일단 공개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도 검찰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네.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몇 며칠까지 답을 안 하면 예. 제가 이제 간접 강제 신청이라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네. 6월 23일 날 공개하겠다고 답을 보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또 계속 지금 계속 내용 증명을 계속 제가 보낼 생각인데요. 어쨌든 6월 23일 날 공개를 하지 않으면 네. 뭐 제가 생각에는 더 강력한 뭐 법적 조치도 좀 취할 생각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쨌든 공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 안 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우리가 변호사님? 글쎄 뭐 형사 고발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 네. 고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당연히 뭐 그 공개를 안 하면 이제 뭐 어떤 국가 배상 소송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네. 검찰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검찰도 이번에는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변호사님 그 최근에 부산 횟집 회식 사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뭐 4월 6일 날 해운대 횟집에서 그렇게 사진이 찍히셨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네.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회식 비용을 공개해라. 회식 비용을 얼마를 누가 썼는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네. 지금 지난 5월 4일 날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비공개한 이유는 이 회식 비용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동선과 참석자들까지 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네. 비용 회식비를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는 게 무슨 국가의 네. 중대한 이익을 현재 예측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떤 분이 트위터에 그렇게 답을 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횟집 사장님이 지금 국가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회식 사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회식비 예. 얼마 썼는지. 그렇죠. 자기가 예. 받았습니다. 그럼 회식 사장님이 갑자기 국가 중요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네. 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행정소송 소장을 이제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소송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어쨌든 그 부분도 반드시 공개 판결을 좀 받아서 네. 너무나 당연하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쓴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하나도 공개 안 하면서 뭐 노조나 시민단체 회계를 문제 삼고 있으니 예. 제가 보기 너무 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크겠네요. 변호사님 이 문제도요. 네, 뭐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고요. 네. 얼마 썼는지만 공개하면 되는 사안이에요. 얼마 썼는지. 네, 뭐 서류가 맞는 것도 아니고 아마 네. 재판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공개 안 하려고 그러겠네요. 네, 근데 뭐 제가 생각이 좀 미십적인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왜 그러는 겁니까? 가령 이제 뭐 수행원들이 또 밥을 먹은 식비는 또 부산광역시가 냈더라고요. 그것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건데 네.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수행원들 식비를 낸 거는 제가 또 별도로 부산광역시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좀 미심쩍은 대목들이 많아서 네. 하여튼 이 부분 꼭 끝까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언론에 보도하는 뭐 코스로 해서 뭐 6만 원인가? 뭐 7만 원짜리라든가 그랬는데 뭐 액수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뭔가 좀 숨겨진 뭐가 있군요, 그죠? 뭐 떳떳하면 바로 공개하겠죠. 얼마 썼다, 몇 백만 원 나왔다. 예. 액수 공개하라는 건데. 어차피 횟집에서 회식한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비용을 공개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 자료에 따르면 수행원들 식비는 뭐 700만 원 이상 쓴 걸로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이 먹은 것도 당연히 뭐 공개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네. 뭐 공개해서 좀 너무 비싸게 비싼 걸 먹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 또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하죠. 예. 그걸 굳이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그 국민이 낸 세금인데요.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예. 자기네들이 멋대로 써놓고서 얼마 썼냐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밀이야. 세상에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네. 억지 세상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법무부가 쓴 업무 추심위 카드 사용 내역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아, 예, 그것도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법무부가 쓴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장관, 차관 또 법무부 본부장급들이 쓴 그 업무 추심위 내역이 나오는데요. 네. 근데 조금 그 내역을 보다가 이제 법무부 전체 부서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비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이 5개월 이상 지금 시간 끌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아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원래는 이제 행정심판은 3개월 안에,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작년 12월 5일날 제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네. 지금 5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요. 아, 지금 이거 5월 16일날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일단 5월 그 16일로. 카드 사용 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 전까지? 한동훈 장관 때, 2022년이니까 한동훈 장관 때가 해당이 되고요. 제가 또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작년 7월에 미국 출장 갔다 와서 논란이 맞습니다. 됐을 때 미국 출장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를 해서 네. 그것도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법무부 관련돼서는 이제 두 건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법무부가 쓴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네. 그거는 행정소송이고,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은 이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네.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6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판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이 사람들이 왜 비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명분을 사라, 이것도 뭐 국가 이익입니까? 뭐 국정 비밀이에요? 뭐 카드 사용 내역은 공개되면 뭐 수사나 형 집행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뜻인데요. 그게 아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밥 먹었는지 이게 무슨 수사나 형 집행에 지장이 초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관이 미국 출장비 쓴 내역도 뭐 그게 공개되면 뭐 장관의 어떤 그런 뭐, 일정이나 동선이 공개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장관 정도가 해외 출장을 가면 다 동선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럼요, 누구 네. 다 공개되는 것이고 네. 또 이미 갔다 온 상황인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잤는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예. 그걸 굳이 비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과 법무부가 거기 있는 장관들, 주요 간부들이 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공개하라는 건데 안 하고 있다. 다른 부처도 그럴까요? 만약에 다른 부처에 예를 들면은 다른 부처는 여가부한테 공개하라고 하면 다 공개할 것 같아 바로. 예. 다른 부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부처는 공개한 사례도 있고요. 유사한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나 검찰이 보이는 행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명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어떤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에 좀 찌들어 있는 집단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소불위의 집단이라는 것을 지금 변호사님이 소송 건그 프로세스라든가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네. 네. 자, 많은 사례가 공개되고 이 소송하고 계신데 혼자서 하시진 못하잖아. 이거 굉장히 벅차실 것 같은데 좀 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요 작업은 아, 뉴스타파하고 그리고 예. 이제 제가 활동하는 세금 도둑잡아라 위에도 이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네.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그 중간 과정에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참 쉽지 않아서 네. 네. 이렇게 좀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좀 협업해가지고 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자료가 공개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다른 언론들이나 시민단체들도 또 자료를 보고 추가로 검증이나 감시 작업을 또 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앉아서 이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돈,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앉아서 인터넷으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아마 공개를 할 테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멋대로 썼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잠을 못 좀. 못 자겠네요. 하여튼 그동안에 멋대로 썼다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말이죠. 펑펑 쏘고 그랬으면은 자기 돈도 아닌데. 자, 앞으로의 우리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님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듣고 정리할까 싶은데요.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검찰 상대로 하면서 이제 이번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대검찰청 중앙지검이지만 다른 지방검찰청이나 지청들도 다 예산 집행 정보가 다 공개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들도 같이 협업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주시면 좋겠고 네. 결국에는 권력기관을 민주화한다는 건 권력기관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든다는 건 가장 첫걸음이 바로 정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청 청사에 가서 네. 네.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쓴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는 검찰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화이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네,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요. 네. 또 이제 네. 그 공개된 다음에 자료들을 분석하신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모셔도 괜찮겠죠?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장현주의 정법시대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 뭐잘 지냈는데요. 뭐 뉴스를 보면 늘 네.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앞서서도 전문가분이 말씀 주셨지만 네. 참 종합적으로 그렇죠. 경제, 뭐 안보, 외교, 뭐 문화 어디 하나 과거로 가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네. 요즘 재판도 많으시다면서요, 변호사님?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서 네. 예전에는 그 코로나 상황일 때는 막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실제로 재판 진행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재판이 막 1년, 2년도 밀리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라 뭐 재판도 많이 열리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주위에 뭐 경조사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결혼식도 그동안 이제 참았던 결혼식, 미뤘던 결혼식 이제 막 쏟아져 오고 청첩장 요새 엄청 많이 맞아요. 받게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뭐 직접 안 가고 무슨 뭐 조의금이나 축의금만 보내도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가야 되고. 그래서 다들 이제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이 김건희 씨 관련 얘기는 조금 뒤로 가고요. 예, 요거는 그 법률적인 문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입니까? 지금 전 장관이죠? 장관인가? 뭐, 아직 장관인가요? 뭐 장관직이 유지되고 있는데 직무가 네. 정지돼 있는 직무가 상태죠. 정지되어 있는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직무는 정지돼 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네. 9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2월 9일 정도 헌법재판소로 이제 왔으니까 거의 3개월 만에 변론기일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사실 쟁점은 뭐 계속 논의되던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우리 국회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예. 법 위반이 있다는 거죠. 탄핵이 될라라고 한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있다는 부분은 강조하는 거고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네. 법률 위반은 없다. 뭐 이런 그래요? 게 이제 큰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그런 쟁점이에요. 네. 사실 그러나 재난 예방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법이 왜 있나요? 재난이 일어날 거를 항상 예상되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행안부 장관이고 그에 대한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탄핵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위반이 있다는 건데 이제 이상민 장관 측의 입장은 그거예요. 네. 아, 이태원 그 참사를 어떻게 예견하냐라는 건데 글쎄요. 당시 분위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이면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안정되는 분위기여서 맞아요. 이제 좀 얼마 동안 못했던 그 이태원에서의 그 할로윈 축제 네. 다시 열린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라는 거 뉴스에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도 아, 그때 이제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리나 보다라는 예.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장관이 그걸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 아,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야 뭐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가 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할 의무도 없었다는 건데 납득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재난안전관리법이 왜 있고 장관이 왜 필요하고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없어도 되죠. 네.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사람 많이 모이면 각자 알아서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면 그렇죠. 장관이 왜 필요하고 나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자율단 구성해갖고 우리가 막고 그렇죠.
그건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장관들의 의무가 있고요. 네. 물론 그게 이제 추상적 의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적 의무가 도출되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쟁점을 예. 다툼이 있는 거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관리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법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참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또 의무를 안 지켰다. 그렇죠. 사고가 난 후에는 당연히 중수본 만들어야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중수본이 안 만들어졌던 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관이 당연히 법적 의무가 있지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할 조치를 다 했는데 159명의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네.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막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실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가공무원법상 장관이 공무원 그것도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로서의 그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지 그 부분을 위반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법적 의무를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법적 네.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탄핵 그 이 재판에서는 문제 삼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은 계속해서 네. 뭐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위반은 없다. 법 위반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네. 사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호사님 보시기에 네. 법률 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장관이? 탄핵 사유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법률이나 헌법 헌법 위반이 있다고 봐요. 보여져요. 충분히. 네. 그러면 과연 이 법 위반이 있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항상 조그마한 법 위반만 있어도 탄핵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리는 그렇지. 작은 법 위반이 있어도 바로 탄핵 이건 아니고 법 위반이 있는데 그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이 될 때 탄핵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법 위반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얼마나 중대하냐 중대해서 장관, 행정안전부 네. 장관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려야 될 정도냐 이제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측의 그 대리인들은 네. 당연히 유족들 그리고 그때 그 참사 현장에 계셨던 생존자분들이 계세요. 그 생존자분들의 목격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이제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유족들의 그 이제 가슴 아픈 목소리 듣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재판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시겠지만 112에, 119에 맞아요. 많은 신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막 질식할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던 거 네. 그랬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상민 장관 측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유족들 그리고 생존자분들이 증언하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지금 탄핵 심판은 네. 탄핵 재판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으로서의 국가로서의 역할에 그렇죠. 대한 사실상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장관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나라의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예. 그 시스템이 붕괴됐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사실 탄핵의 그 결정문에 법 위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시가 될 텐데 네. 그것 자체가 과연 그 이태원 참사 그 가슴 아픈 참사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을 했고 과연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여튼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1차 판결을 내린 거죠. 일은 제대로 안 했다. 그렇죠. 해임 건의를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돼, 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법원. 않은 거죠.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날 기회가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법 위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해달라는 거지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 집행은 사법부가 하면 되는 거고요. 정부와 나라에 바라는 건 물론 법치주의 법 중요한데 그 이상의 정치적인 어떤 해법, 정치적인 갈등 해결 이런 걸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이 네.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이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겠다라는 자세로 해가지고는 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 김용
김용 부원장인가요, 그죠? 네,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예. 이 사람들이 석방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석으로 오. 석방이 됐는데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이 작년에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됐던 거 기억나실 맞아요. 거예요. 예.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이 압수수색 들어왔었죠.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 거대 야당이고 제일 야당이 심지어 그 당시 국정감사 기간이었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본사에 들어와서 네. 예. 중앙당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와서 실제로 당을 압수수색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진상 시장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영전 부원장이 네.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에서 뭔가 당직을 받은지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고 네. 이재명 대표 대표 된 게 작년 8월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받은 당직을 받은 거라 민주당사 안에 그분들이 뭔가 출근을 많이 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 국회 본청에도 그분들이 뭐 예전부터 출근을 해서 뭐 자료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압수수색이 실효성이 있느냐부터도 문제였죠.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예전에 성남에서 일할 때 그 당시에 뭐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아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제 당시 비판이 많았고 당시에 이제 작년에 구속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부가 6개월 정도를 이 사람을 유무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한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그렇지.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당연히 적용받기 때문에 6개월을 넘어서까지 사람을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재판을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을 하고 네. 무죄면 풀어주고 네. 유죄면 이제 유죄인 상태로 계속 구속을 한 상태에서 뭐 항소심에 간다든지 네. 이런 절차가 있죠. 정진상 실장이랑 김영전 부원장은 이제 그 구속기간 6개월이 다가오는 중이긴 합니다. 예, 이제 곧 뭐 5월, 뭐 이제 5월, 6월 이쯤 되면은 네. 6개월이 다 돼가는 중이긴 했는데 네. 그 전에 예. 당연히 검찰 측에서는 그 6개월 그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걸 바랄까요? 예. 바라지 않겠죠. 계속해서 구속이 돼서 그 그렇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렇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검찰에선 계속 의견서를 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담당하시는 변호인들한테 네. 변호인들 들으니까 계속 이 사람 석방해주면 안 되고 계속 구속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영장을 계속 발부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진상 실장이나 김영전 부원장의 그 변호인 측에서는 예. 보석을 허가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거죠. 당연히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증거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유동규 씨의 진술만 가지고 이 재판이 지금 거의 끌어가는 단계에 이르고 대부분은 진술입니다. 네. 근데 유동규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신빙성 부분이 흔들리는 이 와중에 과연 이 사람들을 계속 석방시키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보석을 해달라 이런 이제 신청을 했던 것이고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지금 현재 네. 석방된 지가 꽤 되셨어요. 그래서 석방이 돼서 나와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물론 보석으로 허가가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재판 최종 결과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보석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네. 또는 보석이 안 되면 당연히 유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정치 어떤 진영에서 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지.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보석을 해과해야지 그렇죠. 안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 재판부 입장이라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전에 김만배 씨가 한번 풀어주고 나서 뭐 극단적인 뭐 시도를 했니 뭐 자해를 했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때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변을 확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보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네. 이 결정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석방을 허가를 한 거고 그 자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지금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방향은 그래도
그래도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물론 지금 얘기하신 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또 6개월 문제라든가 예. 또 보석이라든가 보석금을 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했겠지만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럼요. 그러면 보석 허가를 해주나요? 사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 네. 당연히 뭔가 이 구속된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너무 중대한 범죄라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무죄가 확정은 안 됐지만 보석을 허가해줬을 경우에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든가 아니면 막 이 사람들이 막 도주한다든가 그렇지. 그렇게 돼서 나중에 아니 재판부가 왜 보석을 해줬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항상 허가해주는 재판부는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수사기관 자체에서 구속영장이 판사가 발부를 해줬잖아요. 다른 판사가 구속을 시켜서 데리고 계속 온 건데 어쨌든 한번 판사가 구속을 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 아니 그래도 일단 이거 석방시켜도 되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허가를 해줬다는 것 그래서 이것 자체는 어떤 청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로서는 나름대로 신중하지만 고민 끝에 결론 내린 것이고 이 보석이 허가되는 것 자체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으면 분명한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거고 물론 이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 재판을 네. 유지해 가겠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들을 어렵게 구속시켰는데 석방되는 거 당연히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석방이 돼서 지금 재판 중이고 이 재판이 빠르면 뭐 올해 안에 또는 총선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당연히 이재명 예. 대표 재판이 오늘 내일인가요? 어제부터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장동 관련된 겁니다. 예, 그 재판은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어가지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 다시 시작됩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부실장의 보석 허가 석방과 이게 뭐 연관성은 뚜렷한 게 있을까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 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왼팔 오른팔 측근이죠. 측근이지. 그 측근들이 어쨌든 보석을 허가받아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허가해서 지금 석방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측근들이 그렇지. 사실은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그 두 분은 본인들의 혐의를 전면 계속 부인하시면서 계속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어떤 그런 증언들, 진술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유동규 씨가 너 대가가 뭐였어? 그러니까 동생으로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유동규 씨를 이제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막 앞뒤가 다르다. 예전에 했던 얘기가 다른 거를 막 계속 지적을 합니다. 네. 예전에 작년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 물어보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 말이 달라집니까?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예. 하니까 유동규 씨도 이게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막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감정적인 대응 자체를 재판부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고 재판부도 판단을 할 겁니다. 이 사람 말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빨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답답해 죽겠네요. 그냥 빨리빨리 해서. 그렇죠. 이제 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결론이 또 빨리 나서 제대로 된 결론이 예. 빨리 나와서 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건 학술지 문제인데요. 등재지 문제죠. 그렇죠. 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지 멤버 유지 그 이제 유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유지 정말 우리나라 말 유지예요. 그 회원을 유지한다라는 그 유지 네. 유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교수님? 뭡니까? 지속성? YUJI예요 유지예요. YUJI 한글로 해서 유지. 영어 표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네. 예전에 썼던 그 논문의 제목이 네. 길어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예요. 회원 유지. 이 유지는 회원을 계속 가입시켜 놓는 유지, 그 그렇죠. 유지잖아요. 예.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시는데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YUJI. 멤버 유지.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제목부터가 너무나 허술하죠. 네.
이게 이제 등재가 됐던, 게재가 됐던 학술지가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학술지예요. 근데 그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학술지가 네. KCI 등재지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또 유지죠. 회원 유지 그리고 자격 유지. 제가 알고 있기는 KCI에서 등재지 된 대기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과 그럼요. 관련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지를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문을 등재시켰는데 KCI의 등재지 자격이 계속 유지. 교수님 뭐 잘 아시겠지만 예. 논문 써보시거나 뭐 학술지 게재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KCI 등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 이제 조승래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KCI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학술지 평가 기준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뭐 논문의 심사 서류를 제대로 규정대로 보유하고 있느냐, 뭐 의견을 제대로 달았느냐,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안에 게재됐던 논문이 질적으로 어떤 논문들이 게재됐는지는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아 근데 또 상당히 네. 엄격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김건희 이거는 왜 엄격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 기준 자체가 조금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탐듬 예, 그게 약간 이제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식적인 부분이 다 맞추면 자격이 이제 일단 유지가 되는 거고 말고 이제 질적인 부분 그 논문들이 얼마나 네. 좀 괜찮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가되기가 어려운 좀 허점들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서 KCI라고 한다면 그래도 굉장히 공인된 기준인 건데 예, 엄격하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올라올 수 있는 또 논문은 또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그런 이제 등재지 되기 전에 등재 후보지거든요. 예. 등재 후보지의 여건이 등재 후보지에서 예를 들면 들어오는 논문이 많으니까 그래서 몇 편은 일정 편은 예를 들면 거기서 게재하지 않고 또 그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등재 후보지뿐만 아니라 등재지의 논문을 그 수록한다는 것은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데서 김건희 유지를 해줬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그렇죠. 생기면은 등재지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한국 연구재단이 참 뭐 모르겠어요, 했던데. 일단은 뭐 기준은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게 네.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저는 취지를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일단 뭐 심사 자격을 유지했다 뭐 이런 거에서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그냥 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건 의원들의 자격이 없죠.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 과연 문제가 없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 또 국회 할 일이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후속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네, 변호사님 재판도 요즘 많으시고 코로나 19 이후에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도 바쁘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자주 뵙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